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이거? 저예요? 오늘 회의하러 왔어요. 근데 훌리건님 전화를 안 받는데. 아니 맨날 늦어. 얘기했잖아. 웃을래요. 아. 오빠 양말리아도 좀 신어요. 나 여기 찢어졌어. 사줘. 파란에 사주지. 그래 뭐 파란에 사주지. 오늘 뭐 합니까? 오늘 그 러버스 소모임 간담회가 있죠.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많은 주제가 오갈 것 같습니다. 네, 빨리 갑시다. 오빠 엄청 살쪘다. 닥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회의? 간담회? 간담회. 네. 간담회. 러버스 간담회. 아 근데 역시 안 보이는 데서 고생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더 열심히 도와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근데 뭐 영상 출연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은 언제든지 하셔도 되죠. 언제든지 이런 도구로 좀 쓰여주는 건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좀 뭐 인스타그램이나 좀 이런 걸로 또 글로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영상에 나오셔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진짜 괜찮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저 팬이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대장님 유튜브 나도 정경기 하고 싶었는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리인데? 저겠습니까? 티켓팅 실패한 우리 자리. 아!
어떠셨어요?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아니 너무 재미없는 경기인데 오늘? 저는 사실상 후방한테 두드려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후방 재밌어요. 재밌어요. 김인기는 정재희 싸움이거든요 이거? 정재희가 지금 후방 실제 에이스. 네, 지금 두 팀 다 후반을 노리고 있어요. 어, 둘 다 전반은 네. 0대0으로 끝내자 이 느낌이었고 후반 싸움이네. 내가 봤을 때 진짜 정재희랑 김인규 싸움이. 뭐 우리 남자 그래도 이기시다. 우리가 할 거 하자 그냥. 우리 먼저 많이 해야지. 네. 그러면 오케이. 자 죽어도 시티즌.
좀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작년에 포항 어웨이 스토버 오늘 한번 연속 세 번째 극장골 역전으로 먹히고 3연패야. 너무 빨리 걸어 잠궜어. 한 10분 남겨놓고 잠그지 왜? 70분에 잠궜으니까 말다 했죠. 근데 뭐, 속상한 경기긴 하다. 아무튼 너무 잘하다. 이게 선수들 전체가 아마 타격이 다 있을 거예요. 지고 있으면은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 왜 지고 있는데 시간을 우리가 끄는지 모르겠어. 다음전 인천인가요? 어디서? 아니요, 저 수원FC. 아, 수앱인가요? 그 수앱. 사프 김은중. 우리. 제가 또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선수. 이관우 있잖아. 아, 이관우 김은중인데 이관우를 좀 더 좋아했죠. 근데 김은중도 좋아했어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이유가 딱 그거야. 김은중. 그리고 수원이 이번에 진짜 축구 재밌게 하더라고. 순위를 떠나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고 싶고. 그 김은중이 어떤 느낌일까 우리한테 인사를 할 때 그 묘한 감정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받으러 가는 거죠. 아무튼 갑시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또. 하여튼 괜찮아. 화이팅! 저도 시티즌! 화이팅! 수앱으로! 왜 뭔 말하고 싶어? 홍정민 선수. 근데 나는 뭔가 축구를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좀 불편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경기 뛸 때 실수를 할 수도 있지. 난 되게 열심히 뛰는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 홍정민 선수가? 실수할 수도 있지. 어떻게 사람인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하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꾸준히 잘 해줬으니까. 아까 인스타 들어가서 보니까 막 나가라 막 이런 소리 지금 하는데 아 그런 거 안 봤으면 좋겠어. 나는 홍정훈 선수가 안 보고 우리처럼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건 사람마다 개인 의견이 다 다르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건데 또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는 심지어 이거 마킹도 홍정훈 했잖아. 맞아. 홍정훈 마킹 했으니까 기 안 죽었으면 좋겠어. 그치. 아까 너무 막 풀이 죽어있다고 당연히 그렇겠지만 근데 또 그걸 이겨내는 것도 프로 선수예요. 맞아. 근데 지금까지 경력도 있고 잘해왔으니까 이겨낼 거라 생각하고 우리 믿고 있으니까. 오케이.